생명,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기가 곧 바로 생명입니다. 생기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예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라는 기예요.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생기입니다. 그렇죠? 그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선미, 그 진선미가 합한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 그것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다.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갑질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히려 갑질 대신에 무슨 질하는 사랑이요? 을질하는 사랑입니다. 을질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갑질은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랑이고 을질은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이다. 네, 섬기.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갑질을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지도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 핸드폰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작동하게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라고 그럽니다. 그 전기가 핸드폰에 이제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인데 그 핸드폰에서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은 꺼져요, 죽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실제로 과학적으로만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도 사실은 무엇으로 작동이 돼? 전자파로 작동이 돼요. 전자파로.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전자파를 무슨 파라고 그래?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에 그 결이 좋은 결이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나쁜 결이면 우리 세포를 자꾸 변질시키고 유전자가 망가지고 그래. 그래서 생체 전자파의 결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뜻이에요. 뜻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뜻을 결정해 주는 것이 영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들도 회복될 수 있고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 진선미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자, 그동안에 뭐 동맥경화증이니 뭐 비만이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헤이해진 것 같아요. 그 이 핵심을 좀 잊어버려가는 것 같아서 다시. 그래서 영이 있고 영. 이 영이 뜻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이 뇌파를 지배하고 이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지배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거를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부릅니다. 뉴 스타트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이 영에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을 진리의 영 그럽니다. 그렇게 진선미 그 진리의 영의 본질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쪽에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면 유전자 다 꺼지고 다 망가져요. 네. 무조건적 사랑은 유전자 꺼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네.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고. 근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면, 조건이 들어가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털어 죽겠네, 이런 거예요. 네. 왜? 자꾸 자격을 갖추라고 그러고, 뭐를 해달라고 그러고, 네. 조건을 자꾸 붙여. 네. 이제,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 나 정도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자격과 조건 걱정을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조건적 사랑이 되면 자연히 뭐가 생겨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나 정도면 충분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의심을 가지고 교회 댕긴 사람들. 나 정도면 천국 가기에 충분할까? 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이야?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자격이 갖춰져야 돼. 조건을 내가 다 충족해야 돼. 뭐 하라 그러면 잘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있어. 이것이 가장 큰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변화를 시키면 무선적으로 믿는다?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 상대방이 조건과 자격을 걸고 자꾸 나를 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격이 됐는지 조건을 여러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믿음의 조건, 믿음의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야 믿는다는 말이 나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믿어. 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또 골잡아져, 그렇죠? 쭉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정이니까. 그렇죠? 언제 하나님 마음이 변할지? 지금 예정이야. 예정되어 있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돼야 믿는 거예요? 예? 야. 예.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 뭐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그렇죠.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보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보장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보장보다 더 좋은 거. 다 됐다. 다 끝 뭐요? 끝났다. 그 보장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보장을 받고 살았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 이룬, 네, 다 이루었다를 믿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되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다 이룬 거라면 그리고 이것이라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변할 수 있다 라면 우린 못 믿어. 그러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보장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보장하신 대로 어떻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 이루었어. 자,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실 일을 뭐요?
다 했다고. 네. 다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이거를 안 믿는다니까. 아. 그지? 왜 못 믿어요? 아,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좋까 안 좋까? 좋죠. 사실 이게 뭐냐면,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기다. 혹은 생명이다. 자, 그 생명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건적으로 살다가 그 조건적인 삶 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왜 스트레스가 있어? 서로가 다 조건적이니까 스트레스가 있지. 그렇죠? 한쪽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스트레스가 팍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당신 나 사랑해? 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왜? 지금 내가 우리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남편의 뭐예요? 평가에 달렸어.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노이즈가 뭐예요? 않고 내가 이쁜 짓을 충분히 안 하면 우리 남편은 또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지. 이러니 스트레스 아니요. 근데 그거는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집 사람이, 본부장님이, 옛날에는 본부장님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본부장님이,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샤워를 탁 끝나고 나오면, 난냉구, 반쯔, 침대 위에 탁, 와, 기분 좋아, 탁, 왕이 된 기분이야. 탁, 네. 본부장이 되고 나서 그거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 기분 나쁘더라고. 이제 그게 왜 기분 나빠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꺼내 입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잖아요? 그럼 꺼내 입는 거 힘들어요? 아니, 그냥 사람만 입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본부장이 되니까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 이게 요새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맞아, 그렇게 내가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는데, 응.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불을 잘 안 끄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본부장님이 되니까 이 살림살이가 참, 근데 제가 불을 한번 잊어버리고 안 끄면 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보, 지난달 전기세가 얼마 나온 줄 알아? 막 이래서 하면서, 요즘 운영이 힘들단 말이야. 또 한참 또,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야. 전기를 안 끄면. 그렇잖아도 이 업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서 내가 참 걱정인데. 아니, 내가 불 안 꺼가지고, 아, 내가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참 미안한데,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 뭐 전기 한번 안 껐다고 내가 뭐 매번 안 끄는 건 아니잖아. 뭐 이래서 하면 이게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항상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돌아가도록 살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내가 뭐, 10번 화장실 가면 많아야 3번 안 끄는데. 그거 없으면 안 끄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네가 좀 꺼줘.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걸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철저히 조건적인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볼일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이번에는 안 잊어버려야지. 업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꺼져면 또 내가 불을 안 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전기를 10번이면 한 3번 또는 4번을 안 끄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는데, 내가 또 스트레스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없었던 거요? 성의가 없었던 거야. 성의가. 그래서 왜 조금만 성의를 성의가 있으면 내가 안 잊어버릴 수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앞으로 볼일 볼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자. 성의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려요.
아,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너 와서 여보 고마워 불 꺼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는 불 끄므로 말미암아 우리 집처럼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아, 그게 성의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성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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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 스타트 뭐 적당히 하지. 그 성의가 없으면은 결국 해이해져 버려. 다 풀려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이 말이야 지난 20일 동안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불 다 끄는 거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성의를 보이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풀려. 와 대박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제가 100점 받았어. 한 번도 실수 안 했어. 그 한 달 지나고 제가 화장실 딱 갔다 나오고 빨리 가서 이거 마저 뭐요? 이거 써야지 하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방에서 탁 나오는데 안 끈 거야. 에이 참 왜 잊어버렸을까? 아이고 이제 또 설교 듣겠구나. 이제 또 내가 스트레스를 줬고 또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뭐요?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 들어가더니 탁 나오면서 불 끄고 나오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먼저 뽀뽀를 하면서 오늘은 잊어버리셨네요. 이제는 잊어버리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안 잊어버려야지. 예. 왜? 사랑으로? 또 잊어버렸어! 그동안 한 달 동안 잘하더니! 이러면 또 스러스러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성의라는 거.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면에서 이게 이 기초적인 면이 뉴스타트에서 성공하는 데 참 중요해.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 아이 막 그런 건 소소하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한 번은 이제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참 아름다운 주가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제 미국 동해 바다, 미국 동해. 해안이고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꼭 우리 한국 같아요.
산이 많고, 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살고, 자연이 참 아름다운 노스캐롤라이나. 그 미국 가면은,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온 사방팔방에 코스모스가 많은데, 미국은 어떻게 코스모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 건강 세미나를 좀 해달라. 이제 거기에 이제 큰 시니어 센터. 시니어 센터가 뭔지 알죠? 요즘 한국에도 많이 생겼잖아.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사는 데를 시니어 센터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다 안정이 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함께 뭐 많이 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강당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뭐 많죠. 거기 와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은퇴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한 일주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오전 시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또 이제 9시까지 이제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본부장이 노래를 찍곤 하잖아요. 그래서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어떻게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아. 야, 저한테 와서 네 와이프 말이야 노래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11시 강의 시간, 10시 반 강의 시간에 이제 노래를 하자.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이제 약속이 된 모양이야. 10시에 만나서 강의 시간은 10시 반에 시작하지만은 10시에 만나서 이제 서로 반주자하고 맞춰보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약속을 저는 몰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또 그때 뭐 책을 쓴다고 하다 보면 이 책 쓰다 보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예. 네.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막 고치고 또 다시 쓰고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뭐 한 몇 줄 썼는데 막 한 시간 반 막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는 우리 집 사람이 자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왔다 갔다. 왜냐면 노래하는 날이니까 뭐요. 옷도 좀 이쁜 옷 입고 가야 되고 뭐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머리도 뭐 어떠냐. 하여튼 여자들은 그런 일이 하나 있으면 시간 굉장히 잡아먹어요. 그렇죠. 우린 뭐 하나 탁 걸치고 나가면 끝인데. 그 이상하게 저 왜 저렇게 오늘은 바쁘냐. 아무튼, 뭐래?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막 화를 뭐 하고 있냐? 난 지금 거룩한 책을 쓰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열 받아 안 받아? 그 왜 그래? 지금 아직도 강의 시간 충분히 남았잖아. 어떤 남긴 뭐 남아?
지금 빨리 가야 돼. 왜? 피아니스트하고 맞추게 돼 있다고, 10시에. 난 몰랐는데? 당신은 내가 노래 부르는데 그것도 몰라? 어? 당신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잠깐 몰랐는데 문제가 크게 번져요. 아직. 당신이 내 남편이야! 뭐야! 이렇게 뭐, 여자들은 이 문제를 확장, 확대시키는 데는 다 선수들이야. 아시겠죠? 아, 그거 조금 몰랐다는 거 가지고, 이게 이 결혼 전체를 흔들어대는 거야. 거기다 남편의 자격 막 다 들고 나와가지고, 묵사발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남자들이,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여자야. 아시겠죠? 해가지고 막 남자 가슴에다가 뭐예요? 비수를 막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남자들은 그냥 남자도 하고 싶은 말 많지. 예. 여러분. 그러나 남자가 지 하고 싶은 말을 실제로 하면 여자는 드러놓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 예. 그러면서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고 싶은 말 당신 한번 해봐. 그래서 어리석한 남자는요, 그것도 해요 또. 마음에 있는 하고 싶었지만 이때까지 참았던 말 했다 하면 드러놓아버린다고. 난리가 난다고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 남자들은 맷집이 좋아가지고 비수가 몇 개 꽂혀도 그래도 살 수 있어. 아프지만 살 수 있다고. 근데 여자한테 치명적인 말 한마디는 진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정을 좀 아시라고. 남자가 자꾸 안 죽으니까 계속, 야, 이 남자들은 안 죽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나가니까 저도 이제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신앙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요즘 제가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이 머리 결이 참 좋아졌어요. 그때는 꼭 이제 강의를 나가려면 우리 집 사람이 이 드라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빨리 와! 뭐 드라이 해야지! 비수를 다 꽂아놓고 드라이 하지. 근데 비수가 꽂혀 있는 채로 드라이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안 해! 라고 하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서 드라이 해. 그저 가서 앉았는데, 싫어! 막 하고 싶은데. 자, 드라이 해. 그래서, 너는 지금 강의하러 가면 너 무조건적 사랑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다 하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냉기가 도는 거야. 응? 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래가지고 가서 노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을 봐도 꼬라지도 보기 싫어. 아시겠죠? 막 어떤 때는 신발도 보기 싫잖아. 그렇죠? 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예, 악령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이걸 벗어나야 돼.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강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한마디라도 옆에 앉은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딱 한마디라도.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저 장가도 더럽게 잠 못 가가지고 이 생각밖에 안 나. 그 생각밖에 안 나.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아무리 근사한 얘기해도 실전에 들어가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 이상구 박사님은 아니야, 저도 싸워야 돼. 악령하고 싸워야 돼. 아시겠죠? 아마도 악령은 저를 더 세게 공격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보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라도 입을 되게 도와주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 도착 직전까지 한 마디 말을 내가 먼저 던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말을 미국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스는 뭐예요? 얼음. 브레이커. 깨는 거야.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커. 왜? 뭐, 우리 둘 사이 막 얼음이 막 있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뭐예요? 두 사람 다 마음속에 막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돼, 빨리! 그래, 유전자 켜져. 그래, 악령으로부터 해방이 돼. 그러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착 가는데 아, 저 앞에 꽃들이 보이는데 미국에선 잘 볼 수 없는 코스모스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저기 코스모스 아니야?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이래가 있더니,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얼굴 표정이 뭐예요?
싹 풀려. 그래서 한 1, 2분 지나고 난 뒤에 제 운전하는 손을 탁 잡았어. 여보, 얼음 깨줘서 고마워. 그러더니 막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쏙 채워져. 악령은 물러가고, 뭐요? 성령이 탁 자리 잡은 거예요. 이래서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노래도 잘했고, 네. 강의도 끝내주게 했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만약 그 얼음 덩어리 안 깼으면 그날 하루 종일,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유전자를 끈 채로 하루 종일 사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잘 때도 뭐요? 등 돌리고 자고. 이게 이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야. 뉴스타트에서 삶은 그거는 뭐 게임입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먼저 항복하나 보자. 이제 그거 버리자 이 말이야. 그런 삶으로부터 내가 해탈하자, 자유하자 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순간, 여기에 성의를 보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악령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들이 자꾸 집어넣을 때마다 이런 기도와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면 뭐 해야 돼? 일부러라도 뭐예요? 하하하하 웃어. 웃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아시겠어? 그만큼 성의를 보이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거 왜 못해? 그렇죠. 내 혼자서. 그렇게 하면 돼. 예. 그것만 살짝만 하면 돼. 예. 그거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갑자기 그냥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몸에 피로가 확 풀리면서 참 이제 그렇게 해보면 아 하나님이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아마 거기 코스모스가 저 앞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코스모스가 뭐예요? 확 눈에 들어오도록. 알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아니야 저거? 탁 쳐다보니까 그 순간에는 또 이뻐 보여. 예, 네. 그러니까 이 영의 지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꼭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밉게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달려있으면 다 모든 순간들이 다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룬 이유는 뭐예요? 누구누구만을 위하여 다 이룬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뭐예요? 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생명이 필요해. 그렇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핸드폰은 전기가 다 방전돼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 안 하니까 그 핸드폰은 살아서 죽었어. 죽었어. 근데 거기다가 다시 충전을 해주면 뭐예요? 살아나요.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야. 그렇죠? 우리 몸에서 전기가 싹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죽은 생명체도 핸드폰처럼 생명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댕긴다고 나는 분이 참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읽으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을 하나님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다 캐싸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제일 황당한 책이야. 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막 그건 막 얘기겠지. 자. 우리가 핸드폰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우리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렇죠? 다 같은 원리는 같아요 안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전혀 없어요? 생기, 생명이 없으니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럼 생기 때문에 사는데. 그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물질밖에 없단 말이야. 흙으로 만들었다. 그 흙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질로 세포를 만들고 세포 안에 유전자도 만들고 그래서 다 깔아놓고, 근데 아직 그 생기가 없으니까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 죽어 있는 거요? 살아 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 즉, 죽어 있는
물질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 를 가르치는 게.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거가 살아나는 거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웠다고. 아니, 박사님이 언제 죽은 거 살아나는 거 가르쳤나요?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강의했어. 예? 자,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살아있는 것이라도 딱 생명이 떠나는 순간, 이 바로 죽는 순간인데, 생명이 딱 떠나고 나면 즉시 썩어 안 썩어? 즉시 부패 작용이 시작돼요. 그것은 이제 면역세포, 그렇죠. 생명이 떠나버리면 면역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서 이 공기 중에 수없이 많은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바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시작하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상구 박사가 강의 중에 죽은 것이 살아난다. 는거 언제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예, 네.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네. 계란은 살았다, 손 들어. 근데 이 손 드신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도 뭐 계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손 드신 분들은 세상에 계란 썩는 거를 모르시는 분 것 같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왜 살았다고 해요? 살아있으면 안 썩는다니까. 그렇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똑똑해요. 38도씨에서 예? 38도씨에서는 안 썩는다. 그 말도 들렸어. 38도에서도 썩을 수 있어요. 뭐가 안 오면? 생명이 안 오면. 응. 38도에서 썩는 계란이 있어요. 어떤 계란은 썩어요? 무정란 썩었다. 무정란이 38도에서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무정란한테는 생명이 안 와요. 네.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온다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안 보낸다니까. 무정란한테는. 왜?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이 계란을 겉에서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전문가 할아버지라도 그 못해요. 그러면 이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계란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그 씨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뭐요? 다 꺼내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보면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는 계란이 그게 무정란이야. 그 무정란을 우리 인간은 구별할 수가 없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구별합니다. 그래서 38도에서 썩는 계란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건 틀림없이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봐도 뭐요? 안 봐도 비데오야.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으로 생명을 줬을 때 그 생명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란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져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오지 않는 한 계란은 결국은 뭐예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38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병아리를 만들기 시작해도 되겠다. 왜? 38도가 유지되니까 병아리들이 저 체온증에 걸려서 죽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 보내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 그러면 분명히 계란이 죽은 계란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는 것만 봐도 죽은 것이 뭐예요? 죽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요즘 생물학계에서 또는 의학계에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Cryobiology. 이 냉동생물학이 어떻게 발전되기 시작했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연어를 잡았어. 이제 얼음 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밖에 나오면 뭐예요? 나오자마자 꽝꽝 얼어. 그러다가 이제 냉동시켜가지고, 냉장고 냉동칸에 한 일주일 넣어놨다가, 더 꺼냈는데, 슬슬 녹으면서 연어가 부탁탁부탁탁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얽혀 있었는데 이게 산다? 이것이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이 방에 가셔서 여러분 노트북 꺼내 가지고 구글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서요 냉동 금붕어 한번 쳐보세요. 예, 네. 꽁꽁 얼었던 냉동된 금붕어가 어떻게 쌓아놓기면 살아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얼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 금붕어의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냉동생물학 때문에 현대의학계에서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우리가 죽음을 오해하고 있었네. 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끝!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끝이 아니네.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살아날 수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네. 해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어떤 현상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특히 응급실에서. 분명히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했는데 앰뷸런스에서 오는 도중에 죽었어. 도착해서 보니까 뭐예요? 죽었어. 유수한 대학병원. 응? 자, 서울의대병원 응급실에 탁 왔는데 죽었어. 뭐 죽은 거 확진하는 방법이야 간단하죠.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첫째 뭐예요? 혈압 재면 혈압 없어. 혈압 안 나와. 응? 그 다음에 심장 안 뛰어. 심전도 기계에 갖다 붙여서 쭉 쪄도 뭐만 나와? 일직선 쫙 나와. 몸에 전기 안 통해. 그럼 죽은 거야, 그거. 숨 안 쉬어. 그 다음에, 눈 까야. 까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동공이 열려 있어. 근데 거기다 밝은 전등빛을 착 비추면, 빛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꼼짝도 열린 채로 꼼짝도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게? 동공이 오므려집니다. 착 동공 안 오므려져. 그럼 어떤 경우에 똥 쌌어. 그럼 죽은 거지. 확실하지.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써야 의사가 사인하고 이 사람은 응급실에 도착할 때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후에 가족들이 헐레벌떡 왔어. 그래서 시신이 어딨냐고 해서 가서 그 보니까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데 마누라가 여보 그렇게 해서 왜 살아났어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한 의사가 똥 되는 거야.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하고 사인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뭐 확실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망 진단이란 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그렇죠? 그 이게 실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고 죽었다고 우리가 확진하더라도 다시 살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에 달려서요? 그거는. 핸드폰 자체로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거는 핸드폰이 다시 살아난다면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요? 전기가 있다는 존재요. 그렇죠? 전기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전에 죽었었는데 한 시간 후에 보니까 뭐예요? 핸드폰이 작동을 해.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충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시간 전에 분명히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을 한 시간 후에 보니까 살아있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생기를 다시 넣어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야, 이것 봐라. 저는 이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각 대학 그 응급실에서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그럼 서울대학 응급병원 응급실에도 그런 실수를 하나? 이러면 영 서울대학 위신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냉동을 시키면 왜 죽어요? 생기가 떠나버려. 왜?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생기 있어 봐도 뭐예요? 아무짝에도 할 일이 없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기본 여건, 생기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생기가 어떻게? 가버려. 그러니까 죽는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핸드폰이 죽느냐 사느냐는 전기에 달린 것처럼 어떤 한 생명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네, 봅시다. 자. 미국에 이런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 속에 살고 있는 숲개구리인데 이런 개구리예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기지도 않은데 이 개구리들은 그 미국의 산 상당히 높은 산에서 살면서 겨울이 오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 4개월 후에 봄이 오면 이것들이 녹으면 살아나요.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옛날부터 알았다고. 그래서 이런 개구리가 산에 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 에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개구리들이 있을 수 뭐예요? 있다.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이 개구리를 지금 잡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한번 얽혀보자 이거죠. 얽혔다가 녹이면 사는가를 확인을 하자.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닫고 재확인하고 닫아서 냉동칸에 갖다 넣습니다. 냉동칸의 온도는 영하 8도. 자, 그래서 밤새도록 얽히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출근해 가지고 꺼냈습니다. 꽝꽝 얼었어. 돌덩이같이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소리가 나.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자,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 검사를 해도 일직선이고. 완전히 죽었어. 자,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하다. 자, 녹힙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싹 고속 촬영을 해서.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 네?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아, 한숨 잘 잤다.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여러분은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지금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해야 그게 옳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본 여건이 맞으니까 이 개구리를 살리려고 생기를 보내서 살리셨다. 네, 맞아. 왜 박수를 쳐야 돼요? 개구리 살았다. 그래서 박수 쳐봐요. 그 별 볼 일 없어요. 박수 친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 수가 뭐요? 있구나.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병 중에 제일 지독한 병이 무슨 병이게? 이 세상에 병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최악의 병은 무슨 병이요?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병이요. 죽음이야. 네. 죽어버리면 그 없었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네. 여러분이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너무 엄청난 얘기가 돼서. 자, 죽음이라는 병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은 세발의 피라.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 있다면 세발의 피 같은 뭐 암 하나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뭐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왜 함성이 안 나올까? 네. 자,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질병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내가 가진 병은 이거는 세발의 피다. 예. 우와. 예.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야, 생명이란 게 있어. 죽음을 정복. 그러니까 예?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 당뇨에 걸렸다, 우울증이 걸렸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죽음으로 향하여 뭐요? 내가 뉴스타트, 생명을 모르면 죽음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음 쪽으로, 죽음이라는 곳으로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등 뒤에서 뭐예요? 나를 끄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사망을 갖다 주고 자꾸 죽고 싶어 또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잘 치유가 되고 뉴스타트를 해서 승리를 했는데 나는 실패할 것 같아. 그 누구가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악령이 속삭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박사님 강의하는 것들을 보면 그건 다 믿을 수도 있고 믿고 싶기도 해.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어. 왜 믿고 싶어? 이거를 믿으면은 나는 뭐예요? 내 유전자 다 켜지고 회복하고 이것도 들어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맞아 안 맞아? 이게 구라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들어보면 옳고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 잘 뭐요? 안 믿긴다. 왜? 그게 악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얼음을 깨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입이 안 떨어진다고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 강의하기도 힘들겠네. 이러면 하루 종일 유전자 꺼진 채로.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야. 왜? 내가 악령을 거부를 안 했다 이거지. 그냥 악령이 내 마음 속에 얼음을 집어넣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았지. 받으니까 차 안 차? 차. 그럼 기쁨이 없어. 그래 놓고 또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기쁨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뭐 줘요? 약 줘. 얼음은 안 채워줘. 약 준다니까. 약 먹는 데서 얼음이 없어져요? 약은 나를 마취를 시켜버려. 그렇죠? 소위 신경 안정제니 뭐 항우울제니 그거 근본 원인을 고쳐주는 거 하나도 없어. 유전자가 꺼져서 엔돌핀이 안 나와. 또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면 세로토닌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약 안 먹으면 뭐예요? 도라미타불이야. 고혈압 약 안 먹으면 뭐예요? 혈압 다시 올라가듯이. 그래서 현대의학적 약물치료로는 내 얼음을 확 녹여버려야 돼. 내 가슴 속에 있는 얼음을 확 녹여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뜨거움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중에 제일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아무리 뜨거워도 화상을 입히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2부 세미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끄집어내서 탁 드리면, 이야, 정말 단해요.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마음이 뭐예요? 하, 풀리네. 이러면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고,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습니다.